안녕하세요. 에레디소입니다. 오늘은 제가 이제 그동안 모아왔던 레고 보타니컬 시리즈 중에서 이번 2월 달에 새로 나온 거 이제 두 종류로 이제 소개시켜 드리려고 이 영상을 찍게 되었어요. 일단은 이제 보시면은 요 제품, 예전에 이제 이 꽃다발 제품이 나왔었죠. 부케. 근데 여기 이제 야생화 부케가 새로 나왔어요. 플라워 부케가 아니라 이게 와일드 플라워 부케라고 해가지고 새로운 게 나왔죠. 그래서 요거랑 이제 비교를 해보면은 좀 재밌을 것 같은데, 어쨌거나 이제 요번 2월에 나온 보타니컬 새로운 시리즈 10313 제품입니다. 총 939피스짜리죠. 예전 거랑 한번 비교를 좀 해볼까요? 요게 이제 예전 부케 제품인데, 보면은 피스 수는 요쪽이 훨씬 더 많아요. 이쪽이 더 많고요. 근데 박스 사이즈는 얘가 더 큽니다. 지금 보시면은 이 두께가 좀 차이가 나요. 두께가 이렇게 뒤에 구성은 이렇게 돼 있는데 둘이 좀 비슷하고 함께 놔도 어울릴지 어떨지는 잘 모르겠어요. 색감이 좀 달라가지고. 근데 어쨌거나 한번 오늘 요거를 먼저 조립을 해보고, 또 그 다음에 이번 2월에 나온 또 다른 신제품, 여기 보면 10314 라는 제품이 있는데, 드라이드 플라워 뭐죠? 센트리피스 라는 제품입니다. 예, 그래서 요거를 이제 조립을 또 해볼 거예요. 그래서 두 제품을 오늘 조립하는 영상을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사실 제가 이제 그 레고 유튜버도 하고 식물 유튜브도 하기 때문에 사실 이 보타니컬 시리즈가 저한테는 되게 뭔가 좀 의미 깊은 레고 제품 시리즈이기도 해요. 식물을 이렇게 레고로 만들어준다는 것 자체도 되게 저한테는 좀 인상 깊은 그런 제품들이고, 또 언젠가는 이제 여기 보면은 이제 다육이, 난초, 그리고 이제 관엽 계열의 극락조, 그리고 분재, 꽃다발까지 나왔으니까 저는 언젠가는 이제 문세라 알브도 좀 이제 레고로 만들어주지 않을까 그런 희망사항도 있는데, 언젠가는 만들어주겠죠? 이게 시리즈가 돌다 보면은 언젠가는 또 이제 새로운 식물들이 이제 나오면서 제가 좋아하는 식물들도 또 하나하나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고 있어요. 그래서 일단은 요 꽃다발부터 언박싱을 해보겠습니다. 약간 아쉬운 게, 요번 원래 보타니컬 시리즈는 되게 고급스럽게 책자가 나오는데 얘는 이게 좀 뭐랄까 책자 자체가 좀 이게 구겨져 가지고 이제 되게 얇게 들어가 있어요. 생각보다 원래 좀 더 두꺼울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인스트럭션 퀄리티가 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. 예전 보타니컬 컬렉션들은 그래도 좀 되게 고급지게 두꺼운 책자에다 나왔는데 얘는 좀 되게 얇은 책자에 그것도 구겨지게끔 넣어놔 가지고 약간 좀 실망스러운 면이 있기는 한 것 같아요. 특이한 부품들이 되게 많네요. 1번 봉지, 2번 봉지, 3번 봉지, 1번이 두 개네요. 1번 두 개, 2번 두 개, 3번 두 개, 4번 두 개 이렇게. 그리고 꽃대가 이제 추가되어 있고요. 이 옛날 옛날 드라이플라워들은 그래도 이제 꽃대 자체가 뭔가 이렇게 테크닉 부품 하나하나로 다 되어 있었는데, 요번 거는 그냥 좀 가격 단가 절감을 하기 위해서인지 그냥 요대로 다 되어 있는 것 같아요. 일단은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. 이거 꼭 파스타면 같죠? 초록색 파스타면, 해초면? 자, 이제 종이 재질도 좀 얇아요. 예전 보타니컬 컬렉션 시리즈보다. 근데 어쨌거나 이제 이렇게 제작자 얼굴이 나와 있고요. 그 다음에 각 봉지별로 이제 들어있는 꽃 종류들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. 이렇게.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조립을 해보겠습니다. 나뭇잎을 일단은 3개를 만드는데 책이 구겨져서 좀 불편하네요. 책이 좀 처진 게 들어와 있어서 좋았을 텐데. 곱하기 3이니까 한 번에 세 개를 다 만드는 게 편하겠죠? 요새 레고사에서 그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데 선전하는 거 보면은 친구 둘이서 이제 이 꽃다발 만드는 장면이 나오는데, 인스트럭션이 이제 두 개 들어있는 건 아니고 하나 들어있는 거니까 이거를 둘이서 동시에 만들 수 있을까 싶어요. 봉지는 나눠져 있긴 하지만. 그렇게 하면 두 개를 사야 되나? 아, 그때 제품 두 개를 따로 만드는 거였나요? 그 광고. 야자소 잎으로 나뭇잎을 만들었는데, 해적 시리즈 하시는 분들은 이거 이제 많이 쓰죠. 아, 요즘은 야자소도 요걸로 안 쓰죠. 잎이 이거 옛날 야자소 잎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.
그렇게 만들었는데 이거 꼭 약간 국화잎 같기도 하고요. 자 이제 하나를 완성했는데 요거를 이제 꽂아놓을 유리병이 따로 필요해요. 이 꽃다발 시리즈들은. 그래서 여기 이제 제가 물꽂이할 때 많이 쓰는 이 화병을 가져왔습니다. 정확히 말하면 이제 카라페병인데 저는 이제 물꽂이나 화병용으로 많이 써요. 식물 유튜버다 보니까 이렇게 집에 많아서 이런 거는 좋습니다. 구미에 하나가 안 보이는데 없나요? 없을 리가 없는데 누락인가? 요 한 칸이 더 있어야 되는데 안 보이네요. 여기 있죠. 보통 레고가 누락이 있는 경우는 요즘은 거의 없긴 한데 간혹 이제 비닐봉지에 들어가 있는 거 이제 못 보고서 이제 누락이라고 하는 분들도 꽤 있는 것 같아요. 어쨌거나 이렇게 요 부품은 이제 그 난초에서 나왔던 요 부품이랑 좀 비슷한 것 같은데 약간 다르네요. 제가 노란 꽃잎인 것 같은데 이것도 곱하기 2니까 두 개를 한꺼번에 조립을 할게요. 색감이 되게 예쁘네요. 샛노란색이라 예쁠지 어떨지 잘 몰랐는데 막상 만들어 놓으니까 되게 화사하고 예쁜 것 같아요. 색감이 이렇게. 여기 꽃받침이 없네요. 근데 원래 꽃들은 보통 꽃받침이 있는데 아직까지는 이제 꽃다발 느낌은 아니고 그냥 무심히 꽃 이렇게 꽂아놓은 것 같은 느낌이네요. 안개꽃인가요? 이건 이렇게 해서 이제 1번 봉지는 다 끝났고요. 남은 부품 이렇게 남았습니다. 다음 이제 2번 봉지로 가볼게요. 요거는 이제 하나네요. 꽃이 하나만 조립하면 될 것 같아요. 뭔가 불길한데요. 이거 곱하기면 나올 것 같은데 아닌가? 곱하기면 나오긴 않는 것 같네요. 다행히도 뭔가 같은 방법으로 조립하는 꽃들이 여러 개 나올 것 같기는 해요. 색깔이 달라서 곱하기가 안 나와 있는 것 뿐이지. 꽃은 뭔가 되게 애매하네요. 야생화라 그런가? 일반적인 이런 꽃 느낌은 아니고 이건 곱하기 2네요. 두 개 만들어야 되겠다. 원래 이제 꽃꽂이에서도 이렇게 이제 꽃의 그 가지 길이를 다르게 해가지고 입체감을 주는 방법인데 이것도 이제 일부러 이 꽃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길게 올라오게 하려고 이 밑에다가 추가적으로 이렇게 이제 테크닉 핀을 더 꽂아준 것 같아요. 물론 이게 지금 꽃병이 워낙 길고 깊어서 이 입체감을 좀 잘 못 살려주는 것 같기는 한데 이것도 두 개죠. 이렇게 해서 2번 봉지까지 다 완성했고요. 이제 점점 꽃이 색상이 다양해지고 있습니다. 약간 좀 그 지난번 플라워 부케가 좀 그 뭐랄까 저채도 위주의 어떤 그 좀 느낌이라면은 요번 이제 그 드라이 플라워 아니지 요번 와인드 플라워 야생화 같은 경우에는 좀 원색 계열이 많이 들어간 것 같아요. 3번 봉지 갈게요. 이번에는 엄청 많은 이 해적선장 모자가 나왔는데 이게 이제 만약에 검은색이었으면은 그 나폴레옹 시대 무슨 샤코 병사 모으는 분들이 이거 되게 많이 모았을 것 같은데 근데 이건 색상 이래서 쓰지는 못하겠네요. 이것도 이제 곱하기 2니까 두 개를 한꺼번에 만들게요.
이 조리 기법은 이 기존에 그 플라워 부케에서 나왔던 요 이제 조리 기법과 거의 동일한 부분이죠. 이제 꽃도 같은 꽃 종류인 것 같아요. 요거는 이제 만개한 꽃이고 요거는 이제 덜 핀 꽃 이런 걸 표현한 것 같습니다. 근데 요거는 이제 두 개가 길이가 다르네요. 길이가 똑같은 줄 알고 요 끝에 하나가 없는 줄 알고 깜짝 놀랐어요. 꽂아보겠습니다. 거의 흡사하죠? 같은 꽃인 것 같아요. 둘이. 근데 좀 입 체감 있게 꽂으려면 이런 꽃들이 이제 앞으로 가야 되고, 키 큰 꽃들이 이제 뒤로 와야 되는데, 이런 식으로요. 이렇게 돼야 이제 예쁘죠? 입 체감 있고. 자, 이제 마지막 4번 봉지 한번 조립해보겠습니다. 요거는 하나네요. 하나만 조립하면 될 것 같아요. 오, 이렇게 하니까 되게 예쁜 꽃이 되네요. 약간 장미 같기도 하고. 이 보타니컬 이 플라워 부케 시리즈가 좀 지금 생각해보면 대단한 게 이게 꽃대가 이게 부러지거나 그러지 않게끔 하나하나 중간에 이제 심을 다 넣어가지고 이게 웬만해서는 흔들거리거나 그래도 끊어지지 않게끔 잘 만든 이렇게 탄탄하게 만든 것 자체가 되게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서 만든 것 같아요. 아, 이게 이렇게 이 위에 이렇게 얹어야 되네요. 색감이 되게 예뻐요. 이거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. 이게 그 오리지널 플라워 부케에 들어가도 괜찮은 것 같고, 색감 자체가 이렇게 하나로 되었고요. 이제 슬슬 꽃병이 좀 작아 보이죠? 여기 이제 꽃 두 개만 더 추가되면 되는데 많이 나올려야지 모르겠어요. 왠지 이거랑 똑같은 식으로 해가지고 색만 다른 꽃에 하나 더 만들 것 같긴 한데, 일단은 뭐 혹시 모르니까 따로 만들어 볼게요. 자, 이게 22개가 더 들어가야 되네요. 22개면 한쪽에 11개씩 더 들어가야 되는데 11개가 거의 빽빽하게 집어넣어야 돼요. 마지막에 그리고 요거를 이제 씌우는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 약간 해바라기 느낌의 꽃이 되네요. 이렇게 해서 꽃이 하나가 완성이 됐습니다. 대리 하나 꽂아주면 되고요. 만드는 형태 역시 똑같죠? 색깔만 다르지. 하나 꽂아줘야 되는데 대리가 있으려나. 예쁜 것 같아요. 이렇게 하나, 이쪽에 하나 중에 하나 꽂아줘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보니까 뭔가 하나 빼먹었어요. 요거 요게 저 꽃 안쪽에 들어가야 되는 건데 옛날에 어렸을 적에 90년대 초반 그때 이제 카리브해 보물섬 막 이런 거 조립하다 보면은 노락이 되게 많았어요. 그때도 이제 조립을 하다가 부품이 없어가지고 이제 부품을 다시 내고 코리아에 얘기를 해가지고 이제 그거를 받아서 다시 조립하고 거의 뭐 보름이 걸려서 그때 덴마크에서 왔던 것 같아요. 부품이 없는 것들은 지금도 그렇죠? 지금도 그랬던 것 같은데. 그래서 되게 오래 기다려서 조립하고 했던 기억이 있는데 그때 없었던 게 이제 그 돛대 부품 중에서 이렇게 가로돛 그 횡마스트라고 하나요? 가로돛 부품이 없어가지고 그때 기다렸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그 이후로는 사실 거의 저는 솔직히 메고 사면서 누락을 본 적은 없어요. 누락이라고 생각했었는데 보통은 다 비닐봉지 안에 들어가 있거나 어딘가 이제 숨어있는 케이스들이 많은데 요즘은 그래도 누락이 많이 줄어든 것 같기는 해요. 제가 뭐 꽃기운이 좋았는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그때는 거의 큰 제품 사면 100% 있었던 것 같아요. 90년대 사람이 다 만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근데 조금 없어져서 남는 부품도 좀 많이 주고 그래서 거의 뭐 문제없이 조립하는 것 같아요. 특별한 경우 제외하고. 그래서
이렇게 해서 이제 여기에 딱 꽂아주면 네 이렇게 하면 어떤가요? 괜찮나요? 야생화 꽃다발이 완성이 됐습니다. 자, 요 기존의 이제 꽃다발 제품이랑 좀 비교를 해볼까요? 사실 요게 이게 취향 차이긴 한데 색감이 이쪽이 좀 더 원색에 가까워요. 요거는 이제 좀 뭐랄까 약간 다운톤 된 느낌의 그런 느낌이고 요거는 원색이 가까운 건데 이렇게 섞어 놓으면은 어떤 건 어울릴 것 같고 어떤 건 안 어울릴 것 같아요. 원색 것들은 좀 빼고 섞으면은 그것도 예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어쨌거나 이렇게 해서 이제 두 개가 나란히 있으니까 뭔가 이제 좀 풍성한 느낌이 되죠. 자, 그리고 이제 나머지 한 제품 더 조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 제품 레고 10314 드라이드 플라워 센터피스 이거를 한번 조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원래 여기 보면 이거 3개 사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3개 나중에 한번 생각해 볼게요. 정말 3개 사서 조립할 만한 그런 거인지 뭐 만들면 예쁠 것 같기는 한데 일단은 한번 조립해 볼게요. 이 장미가 되게 예뻐 보이죠? 이 장미 기존에 있었던 이제 그 플라워 부케 장미보다도 훨씬 더 이제 세련돼 보여요 느낌이. 그리고 이제 요 꽃 때문에 견장 때문에 산다는 캐슬러나 이제 해적 매니아들이 있을 거라는 얘기가 있는데 이게 색감이 과연 어울릴지 모르겠어요. 견장이 여기 보면은 이게 꽃이 다섯 개니까 세 개씩 들어가면은 5, 3, 15, 15개 견장이 들어가 있는데 사실 그 캐슬이나 해적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견장 부품이 그 조그만 거 하나에 정품 사려면 엄청 비싸죠. 근데 이게 색감이 이 색감이라서 이게 과연 어디에 쓸 수 있을지 잘 모르겠어요. 요 색감이 아니면 아마 캐슬러들이 이거 다 집어갔을 거예요. 이 부품 15개나 이제 들어가 있으니까 견장이. 근데 어떨지 모르겠네요. 이게 견장이 요 색감이 어울리는 게 샤코병사 빨간색 어울리나? 일단 뜯고서 한번 착용을 시켜볼게요. 쓸만한지. 요번 거는 이렇게 두 개로 나눠져 있네요. 다행히 구겨지진 않았어요. 봉지는 1번부터 해서 6번까지 들어가 있습니다. 한 봉지씩 들어가 있어요. 1번, 2번, 3번. 7번까지 있네요. 7번까지. 4번, 5번, 6번, 7번. 자, 그래서 1번 봉지부터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브릭분액이 들어있고요. 이렇게 두 개가 서로 다른 색상으로 넣어줬네요. 되게 특이한 부품이 하나 들어있네요. 아, 이거 벽걸이하라고 만든 부품인가 본데 괜찮은 것 같습니다. 뭐가 1번이지? 이게 1번이겠죠? 이거는 4, 5, 6, 7번. 이게 이제 1, 2, 3번. 요 아저씨분이 요 아저씨께서 디자인을 하셨나봐요. 검은색 플레이트에서 시작을 합니다. 이 드라이드 플라워 색감이 되게 독특한 것 같아요. 좀 고풍스럽기도 하고 만들어보면 예쁠 것 같긴 한데 이 부분이 뭐 벽걸이 하게끔 만들어진 그런 부분인가 봐요. 이렇게 하고 여기 덮어버리는데 요 틈이 있어서 이렇게 걸 수 있는 형태인 것 같아요. 못을 이렇게 이렇게 점점점 계단식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. 자, 이렇게 밑판 만들고 1번 봉지가 끝났어요. 이렇게 거는 건가? 2번 봉지. 개인적으로 요 색깔의 소나무가 되게 마음에 들어요. 이거 이게 중세 그 캐슬러들이 그 배경 꾸밀 때 쓰면은 딱 요 색깔이 없거든요. 요 색깔이 들어간 게 되게 마음에 드네요. 이거 괜찮은 부품들이 좀 있으면 캐슬러 분들은 요거 사서 그 저기 뭐야 배경 꾸밀 때 써도 괜찮을 것 같아요. 이 제품이 지금 보니까 좀 괜찮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. 그렇게 쓸 때. 일단은 아까 그 견장 그거 한번 다시 보고 일단 말채찍도 많이 들어가 있으니까 마차 같은 거 만들 때도 이제 부품으로 쓰면 괜찮을 것 같고 이렇게 색감도 사실 약간 반지의 제왕톤 그런 색감이라 뭔가 다른 거 이제 꾸밀 때 써도 되게 괜찮을 것 같은 느낌이에요.
채택이 되게 많이 남네요. 이렇게 많이 남지. 채택이 이렇게 세 개나 남은 리가 없는데. 아니면 정말 여분 채택을 세 개를 준 건가? 이 정도 채택이면 캐슬에서 마차 모델을 만들 수도 있을 정도인데요. 고무 재질이라 설마 정말 용돈으로 이거를 주진 않았을 텐데. 왜 불안하지? 뭔가 빼먹은 것 같지? 이게 여기서 3번 봉지가 나오고 끝난다고? 제가 요거 하나는 좀 빼먹은 것 같긴 한데, 그렇게 하면 이건 그래도 남을 수 있는 부품인데, 채찍이 3개? 모르겠네. 저야 좋지만 채찍 필요하신 분들은 요거 이 제품 사시면 3개가 벌크가 남습니다. 네. 저는 좋아요. 저는 이제 마찰을 많이 만들기 때문에 아주 좋은데, 어쨌거나 3번 봉지. 자, 여기에 드디어 그 문제의 견장이 나왔습니다. 요 색깔인데, 이거 어울릴 게 있을까요? 샤코병사들 좀 가져와 볼게요. 아마 이게 견장이 원래 벌크, 그러니까 뭐랄까, 남는 부품을 몇 개씩 줘요. 캐슬 사보신, 아니, 그, 해적 사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, 여분 브릭을 꽤 주거든요. 근데 여기 15개 들어갈 정도면 그래도 한 2개는 주지 않을까 싶은데, 일단 빨간색 샤코병사한테 견장을 좀 달아줘볼게요. 어울리나요? 저는 좀 잘 모르겠는데, 색감이 되게 애매해서 차라리 원색이었으면 좀 어울릴 텐데 되게 애매하네. 파란색한테 한번 어울리려나? 어울리나요? 전 둘 다 아닌 것 같은데, 그나마 빨간색이 좀 어울리는 것 같긴 한데, 아, 전 잘 모르겠어. 이 색감 좀 그런 것 같아. 이 브릭 분액이랑 색깔이 똑같잖아요. 아닌 것 같은데. 일단 여분이 좀 몇 개나 남는지는 한번 확인을 해드릴게요. 이렇게 이제 꽃이 견장으로 만들어졌는데, 옆에서 보면 좀 그런데 앞에서 볼 때는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. 앞에서 볼 때는 보니까 견장이 여분이 하나예요. 그러니까 요거 조립하고 나서도 요 그 브릭 분해기 색상의 견장을 하나를 더 얻을 수 있고, 아마 여분 하나 내진 두 개일 것 같은데, 저 같으면은 이 색깔 견장을 구하려고 이 제품을 구하진 않을 것 같아요. 오히려 이제 나무 색상이나 뭐 이런 것들 소품 같은 거 구하려고 이제 구하면 모르겠는데, 이게 뭐 색상이 그렇게 어울리는 색상 견장이 아니어서 그냥 꽃에나 쓰는 거지. 이게 다른 색깔로 원색으로 차라리 나왔으면 좋았을 텐데, 이거는 또 원색도 아니고 브릭분액의 색상이어가지고 이게 활용도가 되게 많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. 안 그랬으면은 뭐 이 제품이 품절났을 수도 있겠죠, 캐슬러들에 의해 가지고. 근데 색감 하나는 정말 예쁜 것 같아요. 이번에 나온 이 제품, 오히려 이 야생화 부캐보다 저는 이게 개인적으로 되게 잘 나온 제품 같아요. 실제로 처음에 이제 이거 사진 봤을 때도 되게 예뻤는데, 이게 실제로 만드니까 더 예쁜 것 같아요. 브라딜리는 없을 것 같은데, 갈색 부품이 하나가 없네요. 이상하네. 그런 리가 없는데. 잘못 넣은 게 있는 건 아닐 텐데, 내가 이거는 쓴 기억이 별로 없어서. 따로 쓴 게 없는데, 이 부품이 없을 리가 없는데. 브라딜라? 여기 남는 게 하나 있기는 한데, 일단 요걸 써볼게요. 메인꽃이 하나 더 있을 것 같은데, 여기도 지난 아까 그 뭐야 야생화에서 만들었던 보꽃 형태가 하나가 더 나오네요. 분명히 요거 나중에 꽃 색상만 다르게 바꿔가지고 만드는 사람들 꼭 있을 것 같아요. 지금 나온 여기 이제 야생화
야생화 부캐에서 이제 색상 가져와가지고 만들기도 하고, 나머지 요런 나무 색깔 같은 거 좀 바꿔가지고 만들려는 분들도 꼭 있을 것 같아요. 그렇게 만들어도 좀, 이게 드라이 플라이어, 블라워가 아니라 생화느낌으로 만들어도 괜찮을 것 같거든요. 디자인에다가. 그래도 충분히 예쁠 것 같아서. 아마 나중에 기회가 되면은, 뭐, 저도 시도를 해보면 좋을 것 같긴 한데, 기회를 봐서. 꽂아주면 이렇게 하면은 이제 하나가 완성이 됐어요. 상당히 예쁘죠? 색감도 그렇고. 이제 두 번째 책, 아까 그거랑 똑같은 방식으로 반대쪽 반칸을 만드는 것 같아요. 밑판 부분을 4번 봉지 완성했고요. 5번 요번에도 채찍이 두 개가 남았습니다. 채찍 부자 되겠는데요. 자, 이제 6번 봉지. 이렇게 꽃을 3개 만들고 나서 견장이 더 들어갈 때는 없을 것 같은데, 견장이 여분으로 지금 보면은 3개가 남네요. 이게 정말 여분으로 남는 건지 아니면은 꽃을 하나 더 맞는지 모르겠는데, 어쨌거나 이게 색깔만 좀 다른 원색 계열이나 이런 거였으면 정말 좋았을 텐데. 전체적으로 이 그 지금 이 드라이드 플라워 센터피스 같은 경우에는 되게 부품을 많이 넣어주는 것 같아요. 좀 잔여 부품들은 꽃이 하나 더 들어가네요. 견장이 남는 건 아니고, 그럼 그렇지. 많이 준비가 없죠, 견장. 희한하게 채찍은 정말 많이 주는데, 저기 고무재질이라서 혹시 손상이 될까 봐 이런 건가? 이제 드디어 장미를 만듭니다. 제일 기대했던 꽃인데, 이걸 이렇게 만드네요. 아, 대단한데요? 오, 어떻게 이렇게 만들 생각을 그랬지? 정말 장비 같은데. 이거보다 훨씬 더, 예. 근데 꽂는 게 일이네요. 이 조립 과정을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있었나 싶은데, 이게 잘 안 꽂히는데. 이게 진짜 안 꽂혀요. 이건. 조립을 어떻게 하라는 거지? 이거 이렇게 꽂으라고? 애초에 조립이 이게 가능한 방식이 아닌 것 같은데, 이 각도에서 이거를 꽂는 게, 이건 좀 신경을, 조립 방법을 안, 신경을 안 쓴 것 같은데. 여기 이걸 꽂는다고? 아, 이렇게. 반대로 꽂아야 되는데 제가 잘못 꽂고 있었어요. 이렇게 하면은 이제 양쪽이 다 완성될 것 같은데, 중간 연결하는 거를 이제 만들겠죠. 중간에서 이렇게 되고, 아, 이렇게 반짝반짝짜리를 꽂으면 이파리들이 너무 빽빽하니까 조립하는 과정에서 떨어져 나가요. 빽빽하니까 예뻐 보이긴 하는데 조립이 많지 않아요. 일단은 이렇게
이렇게 할 필요가 있었을까? 머물이 끝났으면 될 것 같은데. 이거는 이제 확장할 때, 3개짜리로 확장할 때 사용하는 그런 부분인데, 3개로 확장을 해도 예쁠 것 같긴 해요. 근데, 굳이 뭐, 이렇게 해서 이제 완성이 되었습니다. 근데 되게 예쁜 것 같아요. 거나 이렇게 해서 이번에 나온 제품들, 신제품들 다 두 개 조립을 해봤습니다. 이제 이렇게 하면은 이제 보타니컬 컬렉션 전종이 되는 거죠. 한번 세팅을 해볼까요? 자, 이렇게 다 모아놔봤습니다. 어떤가요? 그럴싸하죠. 한 가지 아이디어가 났는데, 레고 보타니컬 컬렉션을 다 모아가지고 레고 식물 카페 같은 거 하나 만들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좀 해봤어요. 이제 식물 카페가 공부해야 하니까. 그래서 어쨌거나 이렇게 이제 시리즈를 다 모아봤는데, 앞으로 나오는 보타니컬 컬렉션도 어쨌거나 제가 이제 식물 유튜버다 보니까 레고 유튜버이기도 하지만, 그래서 시리즈를 한번 계속 조립을 하고 모아볼까 생각 중이에요. 그래서 이렇게 모아놓으면은 사실 이제 되게 예쁜 것 같아요. 이 그 레고 시리즈들 중에서도 이렇게 인테리어에 적극 활용할 수 있는 시리즈가 많진 않은데, 이거는 어떻게든 이제 인테리어로 되게 많이 사용할 수 있는 것 같아서 플랜테리어 개념으로 이렇게 접근을 하셔도 재밌을 것 같아요. 이것으로 이제 영상, 조립 영상은 다 마치도록 하겠고, 영상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